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장우석 본부장님은 해외 증시에 관한 한 제가 아는 영인자십니다. 아무도 없어 그 위에. 아시는 분이 별로 없으신 거 아닙니까? 아, 별로 어서 오세요. 네. 네. 아, 사실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빅5가 좀 최근에 좀 쉬지 않습니까? 네. 아, 옆에서 들으셨구나. 네, 지금 쉬고 있는데. 애플. 네,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뭐 저한테 되게 많은 질문해요. 아, 예. 나는 아마존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네, MS 갖고 있는데, 구글을 갖고 있는데, 뭐 페이스북, 넷플릭스 갖고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주초는 올라가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을 3일, 4일 뭐 1주, 2주, 한 달째 지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팔아야 되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책을 못 가는 거는 예,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지금 다시 솔직히 얘기하면 전기차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네. 예, 늘 얘기하죠. 전기차 너무 좋아 보이고 또 백신 나온다는 게 백신 피해주가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가 또 좋아 보이고 항공주 크루즈 같은 게 좋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예. 더 그거를 매수하려는 층이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애플 이제, 팔고 예, 예를 들면 뭐 아니, 파는 거 뭐, 추가적으로 매수할 분 하여간 뭐 돈이 있으면 네, 예. 제가 봐도 그게 더 좋아 보여요. 더 많이 올라갈 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거워 보이는 애플 이런 것들은 안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좀 이따가 한번 한 달 동안에 많이 매수한 거 네. 이번에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됐습니다. 맵부터 볼 건데요. 맵부터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빅5는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애플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97%가 빠졌고요. 코로나에 눌려 있었던 금융주가 아주 시퍼런 모습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고요. 예. 에너지가 또 올라오는 모습이 확연해서 에너지가 사실 한 달간 올라오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제 백신이 나와주면서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일단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늘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수에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지 않고 역시 B500 올라가야 되는데 최근에 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기에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가 주간으로 보게 0.2%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페이스북도 쭉 보시면 이 빅5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예. 지수는 플러스 났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빅5가 올라서 지수가 올라온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제도 나스닥이 올라왔는데 어제도 똑같이 다 그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역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들 종목은 못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지수가 올라가도 이들 종목이 올라가니까 다른 것들이 올라가서 지수를 메꿔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 반째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일단 빅5 갖고 지금 상당히 좀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참고 갖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업종을 보게 되면 어제도 보시면 IT가 가장 많이 빠졌고 헬스케어가 빠지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지수는 빠지고 그다음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약간 바뀌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에너지가 무려 7%가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너지 금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늘 얘기하지만 로테이션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는 어느덧 최근에 한 20%가 넘는 지수로 보게 되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이라도 사는 거는 어때요? 엑슨모빌 같은 거 좋죠. 예. 엑슨모빌 쉐브론은 좋아 보이는데요. 보통 에너지를 구매하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것보다는 더 조그만 어떤 이렇게 그런 기업을 투자하시는데 네. 엑슨모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엑슨모빌을 사겠습니다. 이유는?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엑슨모빌이 쉽게 해서 시추도 하고 그다음에 유통도 하고 정제까지 다 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름값이 좀 더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단점이라고 올해 어쨌거나 이제 다우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엑슨모빌, 쉐브론 정도는 좋아 보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방향이 너무 그린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 대척점에 있는 저분들을 사셔야 되나 싶어서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방향이 그렇다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가격이겠죠. 약간 좀 예,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코로나 피해주들이 이번에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였죠. 어제 델타 항공도 4%, 사우스 에어라인도 2%, 뭐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8%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메리카 에어라인이 다음 달 12월 달에 보잉의 그 737 맥스 기종을 띄운다 했으니까 네. 그거 잘 뜨는지 한번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갑자기 아니 그
본부장님 비행기예요 비행기. 그러니까 뜨겠죠. 뜨는 자체가 뭐냐면 이제 하기 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를 시문을 돌려보면서 이게 제 뜰지 안 뜰지를 체크해 보거든요. 그 문제가 있었던 비행기 종이었죠. 안 되면 예, 안 되면 다시 제가 보기에 운항이 취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떨어지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이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보잉에 대한 고쳤을 것 같은데 워낙 그동안 문제 있었던 거라. 약간은 좀 문제가 커 보이는데 만약에 이번에 진짜 운항 제기가 된다 그러면 보잉 주가도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카니바 같은 것도 4% 넘는 상승을 좀 보여서 예약회사 및 크루즈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카지노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다시 한번 코로나 피해주가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마 이제 어제 오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어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좋은 소식을 발표해서 정말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요. 덴 아이브스, 그러니까 웨드부시의 덴 아이브스가 목표 주가를 어제였죠. 500에서 560으로 올려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웨드부시 증권사는 일단 불케이스 가장 최상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800에서 1000달러로 올리겠다는 얘기 해주고 있는데 이런 거죠. 3년 뒤에 100만 대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딱 두 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지만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이 과거에 테슬라가 망할 것 같다고 얘기했던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IB들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근 나온 소식에 의하면 사이버트럭과 모델 Y에 대한 아주 좋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 주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에 100만 대를 생산하면 그렇죠.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521달러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국에 한 5조 원 정도가 지금 있거든요. 5조 원 정도 넘게. 네. 어쨌거나 그 모든 분들이 현재 수익권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외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예. 테슬라가 워낙 핫하게 조명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샤오펑 그다음에 니오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둘 다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줘서 사실은 뭐 니오는 사실 그 한 1년 전 상당히 안 좋은 소문들 뭐 실제 생산 공장이 있냐 없냐 이렇게 했던 기업인데 어도 지금 이제 55달러까지 그런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샤오펑도 72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전기차가 대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져온 표가 바로 이건데요.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미국주 순매수 탑10을 갖고 왔는데요. 네. 최근 한 달 동안의 순매수 현황입니다. 최근 한 달 것만 보면. 한 달 것만 가져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1등이 테슬라가 뽑혔고요. 대략 원화를 치게 되면 3천억 정도를 더 매수하면서 한 달 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매수하는 최근 한 달 보였습니다. 2등이 니오네요. 2등이 니오입니다. 아, 니오도 정말 많이 진짜 한국인들 투자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죠. 제가 보고 놀란 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 상위에 애플같이 재미없는 종목은 매수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올린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굉장히 잘 이렇게 트렌드에 맞는 걸 투자하시는 것 같고요. 네, 3위 아마존, 4위 알리바바, 5위에 화이저도 역시 백신 소식을 염두에 두고 이미 한 달 전부터 매수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샤오펑이 6위에 랭크가 될 정도로 이 3개 회사가 1, 2, 1위, 2위, 6위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잘 갖고 계시는 것 같다. 투자를 정말 잘하는 것 같다. 투자의 기재들이 아니신가 생각이 들고요. 7위에 스퀘어가 있고요. 8위에 엔비디아, 9위에 스파이 ETF죠. S&P500을 추정하는 ETF가 9위고요. 나머지가 AMD인데 지금 이제 빅5 중에서 아마존 외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로테이션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까지 이제 보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테슬라가 5.5조 원 정도로 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이고 그다음에 일부는 국민형 공단까지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위는 애플인데 무려 1위와 2위 차이가 너무 크죠. 거의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애플은 2.7조 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테슬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테슬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 올라가야지만 많은 분들이 기분 좋아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당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테슬라 이런저런 딴지 걸어서 아니 저는 그냥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예.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 그래서 테슬라가 아니 그거 있죠. 테슬라가 지금 뭐 PER이라든지 이런 밸류에이션 높은 상황인데 네. 어떤 기업 그 시장에 보면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에서 입각한다 본다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대세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또 그 트렌드는 얼마나 지속될 걸로 혹시 그것도 개인적인 느낌인데 네. 좀 들어보려고요. 얼마나 더 지속될죠? 그런 뭔가 분위기 타는 거는 사실은 꽤 의미 있는 거잖아요. 투자에서는. 그렇죠. 네.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정도? 네, 내년까지. 이게 테슬라가 보통 주기가 있는데 네. 네, 보통 세게 갈 때 한 2년 정도 가니까요. 올해 갔으니까 내년까지는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예. 1년 정도 더 강세가 지속될 건데 그럼 막 올라갈 것이냐 좀 올라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내년까지 좀 유효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나 지난주였나요? 제가 이제 또 올라가는 업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도체 업종이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이 두 업종이거든요. 이 두 하나 업종인데 이게 SMH도 역시 반도체고요. SOXX도 역시 반도체인데 두 가지 다 비슷한 반도체지만 하여간 운영상의 차이 때문에 하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중으로 네. 보게 되면 SMH가 43%가 올라갔고요. SOXX는 40%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또 한 번 핫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가 반도체 ETF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다양한 ETF가 종목이 들어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올해 오늘도 아마 사상 최고치 같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반도체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내년도에 백신 개발 이어서 만약에 일상으로 복귀가 된다 그러면 반도체가 상당히 강해갈 수 있는 그런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네. 반도체 주가 움직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텔을 사야 되느냐, AMD 사야 되느냐, 엔비디아 사야 되느냐 물론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반도체 업종 자체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 두 개는 약간 예. 좀 성분이 다른가 봐요. 예, 그렇죠. ETF인데. 그렇죠. 종목이 약간 다르고 운용상이 약간 바뀌고 다른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이 거의 올라갔으니까 뭘 하시든 간에 하나는 잡아가는 게 네. 제가 보기엔 나와 보이니까요. 반도체 관심을 좀 보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 나온 기사에 의하면요. 지금 이제 갭인데요. 갭 혹시 입으시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네. 예, 갭 의류 업체인데 갭이 지금 JP모건에서 오랜만에 중립에서 사실상 매수 의견을 보여주면서 의견이 올라갔는데요. 목표 주가는 30달러 제시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의류 업체들이 상당히 유명한 래퍼들이라든지 가수를 영입해갖고 홍보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갭은 예, 카네 웨스트라고 하는 래퍼. 네. 래퍼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아요. 이 사람과 6월 달에 콜라보를 하면서 그 주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갭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많이 안 사거든요. 안 사고 주가 많이 빠졌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약간 어려울 때 유명인을 약간 영입해갖고 홍보를 잘하면서 성공한 의류 업체로 좀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갭의 주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도 온라인 뭐 온라인 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까지 같이 하면서 주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간 거는 제가 보기에 갭은 처음 이렇게 사실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업체지만 들여다 볼 필요 있겠네요. 뭔가 예, 구조적인 관심을, 변화가 있는지 예, 관심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크록스인데요. 크록스 역시 코로나 이후 수혜주를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네. 똑같이 역상 최고치 주가 흐름인데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서스틴 비버하고 또 이번에 콜라보를 하면서 예. 주가 또 한번 올려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갭의 일봉하고 너무 흡사한데요? 예, 흡사하죠.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시너지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크록스 신발 자체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으면 약간 좀 각이 안 나오잖아요. 저거 의대생 인턴 레지던트 신발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사들이 신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그 아주 뭐랄까요 멋있는 분이 그걸 신으면 조금 각이 안 나오는 그런 신발이었는데 예. 저스틴 비버가 신으면서 핫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요. 실제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굉장히 많이 신은 신발이죠. 어차피 뭐 나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네. 편하게 슬리퍼 신는 신발인데 어쨌거나 지금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크록스도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록스를 안 신는데요. 네. 특히 그 겨울용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업소 오팔 정도로 털달인 거 많이 구매한다 하시니까요. 한번 크록스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베스트바이가 조금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요. EPS가 1.7을 예상했는데 2.06이 나왔지만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매출까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동종 매출이 23%로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기는 미국 하이마트입니까? 그렇죠. 하이마트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딱 그림에 나오는데요. 가족과 함께 같이 가서 아빠는 큰 TV를 사고 엄마는 주방에 들어가는
뭐 전자레인지 같은 것을 구매하고 아들은 PC를 구매하고 한번 들어가면 다 사갖고 나오는 예, 아. 그런 예, 약간 그림이 그려지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왠지 TV가 작아 보이고 집에 있다 보니까 왠지 노트북이 좀 상향이 떨어지는 거 떨어져 보이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구매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미국인들은 아마존에서 TV 주문하는 거 아니라 저기 가서 주로 사나 봐요, 습관이. 왜냐면요, TV가 물론 아마존의 정확한 내가 모델명을 알면 좋은데, 네. 가서 보고 고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베스트바이 가장 큰 장점은 아마존보다 쌉니다. 물건을. 아, 그렇죠. 그래야지. 엄청나게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솔직한 얘기를. 예. 그리고 또 거기 가면 긱스커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네. 긱스커드. 그러니까, 한국을 치게 되면 약간의 컨설팅 해주는 분, 딱 오게 되면, 설명해주고, 예. 아, 뭐죠? 그 집에는 이런 냉장고가 어울린다. 그 집에는 이런 TV가 어울린다 해서 그런 것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아, 그분의 네. 직업 이름이 긱스커드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은 딱 명찰이 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가구에 대한 조언, 아, 전자제품에 대한 조언부터 시작해서 네. 나중에 AS까지 책임지는 전문가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런 것도 매출에 좀 일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 TV 특히 글로벌 라이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미국인의 그 생활 방식을. 제가 이제 긱스커드를 얘기하는 게 한 2년 전에 처음 얘기했는데요. 국내 뭐 그 무슨 마트죠? 그 LG 쪽에 예, 마트에서 네. 똑같이 이렇게 하는 영상이 홍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뭐 사모님 이런 거 필요하다면서 예. 그런 거 하는 건데요. 실제 이제 그 직접 내가 못 나가면 네. 뭐 못 보러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집까지 와서 딱 그 보여주면서 집에 딱 집 돌아보면서 아, 이 위치에는 이런 TV가 어울린다는 조언까지 그래요? 출장까지 나옵니다. 오, 네. 집까지 와서 네, 와서 네. 야.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안 나가도 직접 와서 그럼 이제 그 체크한 걸 같이 다 들고 와서 솔직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베스트바이에서 예, 빅스커드의 어떤 그런 야. 하락이 돋보인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매장이 닫아서 팔리겠어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네. 온라인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려 114%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는 이머징 마켓 쪽에 투자를 해보라는 어떤 조언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JP 모건 얘기인데요. 내년에 30%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머징 마켓 하면 뭘 매수, 어떤 국가를 매수하시겠습니까? 네. 쉽지 않죠. 그러네요. 예, 한국도 좋고 다 좋아 보이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EEM이라고 하는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요 ETF를 구매하시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은 EEM을 매수해보자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밸류에이션 매력. 지금 한 18배 정도 PER이 네. 나오다 보니까 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주요 기관들 현재 포트에서 7.3%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래 평균은 9%래요. 그러니까 지금 더 담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오히려 이머징으로의 로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EEM을 추천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이머징 마켓 쪽에 관심이 있다고 그러시면 EEM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한번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보게 되면 가장 많은 국가 들어간 게 홍콩이 34%가 들어있고요. 한국이 12%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3위에 이제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종목도 가장 많은 건 알리바바, 그 다음에 텐센트, 그 다음에 4위에 예, 국내 기업 삼성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웬만한 큰 기업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EM 투자하시는 거 좋아 보이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소식을 제가 듣고 상당히 좀 기분 좋아했는데 이게 이제 그 아마 기사를 보셨을 거 아실 것 같아요. 영국이 먼저 12월 15일부터 자가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저건? 왜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4일 너무 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 그게 예, 이제 잠복기가 예, 그 정도 예, 되니까. 잠복기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예. 격리가 5일 끝나면 격리 끝나자마자 테스트를 각자 부담, 돈을 자기도 자기가 내서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음성이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자가 격리 기간이 5일이고요. 거기다가 테스트에서 나오는 기간까지 48시간이니까 총 7일이면 끝납니다. 모든 게. 그 키트가 민감해졌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른 국가들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가 되면 네. 여러 유럽 국가도 똑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 네, 그렇게 좀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관련주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들썩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또 실제 여행 관련주가 수혜주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7일. 7일. 예, 7일이라는 거 요거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다른 국가 많이 한다고 그러면 가져올 거니까요. 7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못 갔다 올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휴가 자체가 7일이니까 길어야. 아, 그렇죠. 예. 한국은 약간 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문화가 이제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다니면 하겠네요. 예, 그러니 기본 2주 놀러 가니까 그런 것 같고요. 7일 또, 자가격리하면서 영국 가고 싶을까는 생각해 볼만 한데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단계가 낮아지네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백신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미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다음 달부터 접종한다고 했으니까 나온다 그러면 한 단계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그런 좀 희망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7일이 적당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일단은 아마 유럽의 많은 국가가 동참할 거라고 보니까 나중에 한번 현황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기사 외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바이든이 정권 인수에 개시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것도 좋은 소식이 있었고요. 또 옐런 전 의장이 또 이번에 재무장관으로 지명을 받으면서 원래 대표적으로 그 비둘기적인 또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 보니까 예. 상당히 저금리가 기조를 유지될 거라는 것도 호재가 많아서요. 오늘도 시장이 약간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현재 시간 한번 선물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예, 오늘 S&P 500이 0.76%고요. 다우가 1.05%. 다우가 1% 이상의 물론 선물이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만 0.41%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일단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깔려 있는 것 같고요. 다우 쪽으로의 어떤 그런 로테이션이 더 지속이 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해서 빅파이브가 회복하지 않으면 이런 시장 흐름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린 게 뭐냐면 크루드 오일이 43달러가 넘어가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그 이상으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유가 역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 나온 기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거. 예, 베스트바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는 좋은 소식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은 3%가 빠진다고 하니까요. 이건 차이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웰푸드가 기사가 나왔는데요. 홈웰푸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스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스팸. 네, 스팸. 회사 이름이? 네, 홈웰푸드. 홈웰푸드. 네, 근데 예. 스팸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집에 있으니까 네. 많이 먹었나 보죠. 여기 보시면 샤이 오브 포켓스라고 그러는데 샤이하다는 게 일단 적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센트가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코로나 수혜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좋은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베크롬비의 피치 의류 업체인데 이것도요. 이것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76센트가 나와서요. 네. 실적이 좋게 나와서 일단은 그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의류 업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모든 업체가 일부는 지금 온라인 하면서 약간 판매가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왔고요. 지금 시간에서 8%가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커 보입니다. 달러트리가 있는데 달러트리는 한국의 다이소입니다. 1달러 샵인데요. 지금 실적이 잘 나왔죠. 1.15였는데 1.39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고요. 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이거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왜 미국까지 좋은 나라에서 천원 샵이 잘 되냐. 천냥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예. 제가 늘 얘기했지만 미국의 현재 지금 주에 보게 되면 보통 시간당 최저임금이 7달러 초반이거든요. 다시, 예, 상식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임금이 높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보통 이런 데 가는데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미국 가서 제가 봐도 이렇게 약간 좀 그 피부 색깔 있는 분들만 와서 많이 물건을 구매하시더라고요. 근데 물건의 질이 너무 안 좋아갖고요. 저는 다시 안 가지만 하여간 한국의 다이소가 실적을 좋게 발표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장이 분위기가 주요 종목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앞서 나오셨던 유동원 본부장님도 요즘에는 종목 잘 골라야 된다 말씀 주셨고 우리나라 증시는 시가총액 큰 회사들 잘 갖고 있어야 되는 분위기 같고 또 반대로 한국은, 미국은 예, 한국은
똑같죠. 삼성전자를 보유하지 않고는 수익이 안 나오죠. 근데 너무나 뻔한 값에 매수 안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안 갖고서는 시장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가 가는지 알고 계시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러면 주식을 팔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냐. 물론 돈이 있으면 추가로 매수할 때는 네. 아까 말씀하신 어떤 코로나 피해주가 됐든 뭐 가치주가 됐든 아니면 예. 구경제 관련 종목을 매수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보기에 굳이 뭘 팔고 넘어가지는 마시고요. 들고 있던 거 계속 들고 네. 있어라. 들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좀 말씀드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어쨌거나 이제 너무 오랫동안 눌려있던 부분들이 약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어갖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상승이 언제 네.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 빅파이브 쪽으로 또 흐름이 넘어가 언제 넘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식 굳이 팔고 넘어갈 필요 없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홀드해라. 네. 이분 애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요 종목들을 애플이 어쩌다가 정말 세상 모르는 거예요. 애플이 어쩌다 이런 취급을 받게 됐을까요? 애플 쪽은 말씀을 드리면요. 애플이 예. 그 최근에 매도 의견이 나와주고 있고 하는데 원래 애플은 그 매도 의견이 많은 빅5 종목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되게 분분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냥 뭐 이번에 많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특별히 그건 원래 아니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네. 지금 이제 오늘 테슬라가 4% 가까이 올라가면서 542달러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MS, 아마존까지 다 상승하는 그런 모습. 애플만 예, 소폭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징주로 보게 되면 이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는 준비 안 했고요. 예. 바이든이 어쨌거나 지금 정권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이든 수혜주로서 가장 핫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 이제 하시면 안 되는데 마리화나 관련주가 가장 핫하거든요. 마리화나? 네, 마리화나 관련주. 왜 그런지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리화나 관련주가 마리화나가 의료용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더 이렇게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공약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미국 내에서 되는 주도 있고 안 되는 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폭넓게 넓혀주는 건데 예. 물론 한국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 딱 쳐보시면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하나만 좀 볼게요. 하나만. 여기 딱 나오네요. ACB라고 해서 맨 위에 올라와 있죠. ACB, 틸레이까지 다 이게 마리화나 관련주입니다. 가장 많이 상위에 올라온 게 이런 거죠. 예. 오로나 카나비스라고 하는 이게 지금 31%. 아마 대부분의 오늘 마리화나 관련주가 30% 이상 올라오지 않을까. 예. 무슨 뉴스가 어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번에 정권 인양을 받아서 바이든 수혜주였는데 왜냐면 안 그러면 뭐 그 바이든이 공약한 거 알겠지만 뭐 그 이후에 법원까지 끌고 가서 엄청나게 막 더 끌 줄 알았는데 오늘 쿨하게 좀 정권 이양에 대해서 쿨하게 멘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마리화나 관련주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마리화나를 의료용 마리화나를 규제 없이 승인할 때 네. 그때도 상관없는데 지금 기대감 때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저건 마리화나를 기르는 무슨 농장업체들이에요? 그렇죠. 네, 생산업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여차여차해서 만약에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가 관심이 있다 하신 분들, 특히 의료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박식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개별 종목 하지 마시고요. MJ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네. MJ. 이 MJ가 모든 그 마리화나를 포함하고 있는 ETF거든요. 마리화나 ETF예요? 예, 마리화나 ETF입니다. 이게 바로 14.27달러인데요. 지금 5%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무거운 것도 담아놨나 보네요. 네. 관련주 중에서 부실한 기업들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ETF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왕 늦어진 김에 질문 좀 받아보면 네. AMC라고 그 뭐 저 뭡니까 영화관 극장 체인이죠. 극장 체인 우린 미국의 CGV 여기도 오늘 주식은 뭐 한 11% 정도 오르는데. 네. 괜찮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 한국인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줌. 줌은 어때요? 뭐 이런 질문. 그냥 툭툭 던져봅니다. AMC 엔터테인먼트는요. 지금 주가가 여러분 차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좀 길게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네. 보시면 그냥 아직 바닥이에요, 아직도. 조금 올라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극장, 이게 AMC 엔터테인먼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각도가
이게 언제부터 빠진 거냐면요. 2017년부터 빠진 겁니다. 네. 최근에 빠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트렌드가 문제가 된 거지 굳이 극장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영화는 이제 집에서 보는 거? 네, 넷플릭스가 있는데 굳이 왜 가냐는 거죠. 특히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극장 가려고 그러면 네. 엄마 아버지 차 태워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데리고 와서 또 데리고 와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미국에서 영화관 가기가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이거 AMC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그 IMAX 똑같아 똑같습니다. 네네. 극장이 원래 안 됐던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된 거죠. 네. 네, 이거는 한국말을 치게 되면 뭐 넘어진 놈 꼭지 누른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운이 안 좋아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코로나가 끝나도 극장에 안 가는 게 보통 대세거든요. 넷플릭스가 죽어야겠죠.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저 공간 어떻게 써먹나.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CGV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네. 세미나를 거기서 합니다. 세미나? 지금 못하지만 그래서 그 영화관을 통째로 네. 그 딱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미나 같은 거 하면서 뒤에 화면에 딱 띄우고 그런 것도 빌려줄 때도 있었거든요. 워낙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네.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영화는 이건 산하의 트렌드가 지금 안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에 너무 밀어둘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AMC 엔터테인먼트가 완다에 아마 예전에 투자했던 그런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아, 완다 예, 시네마 아시죠? 예. 네, 완다도 네. 거의 망한 건다. 그러니까 극장은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본인께서도 극장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준비디오는 예. 지금 약간 빠져서 다시 반등하려고 그러는데요. 준비디오는 제가 보기에 이미 가입자가 어느 정도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라든지 또 그 다음에 대통령 뭐 회의할 때 다 쓰지 않습니까? 네. 이미 가입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가입자가 만약에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끊고 뭐 안 쓰지는 않는다. 예, 않을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적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계속 꾸준히 나올 것이다. 이건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예,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니까 주매에 대한 부분들은 네. 상당히 많이 호평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여기 3프로에서 보니까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 판석이니까 있어갖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혹시 뭐 해주실 말 있으세요? 엔비디아는 아마 고점 대비 한 10% 밀려 있는데요. 네. 엔비디아 똑같은 빅5로 같이 보시면 되겠죠. 지금 고점에서 예, 정확히 10%네요. 네. 지금 엔비디아도 하나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엔비디아 모멘텀은 ARM, ARM 인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승인이 나면 결정 나면 아마 다시 한번 그 시너지가 나오면서 주가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요. 예. 그때까지는 별로 재미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 여부가. 네, 승인 여부가 나야 되니까. 지금 중국이 그거를 안 하게 못 하게 하려고 상당히 많이 견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중국 정부가 반대했는데도 암을 인수하면 암이 이제 뭐 중국 회사가 아니니까 그건 중국이 그렇죠. 물리적으로 네. 막을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 네. 만약에 중국이 노 했는데도 인수하면 중국이 어쩔까요? 엔비디아 침 못 들어와 뭐 이런 겁니까? 아, 그렇다면 그까지는 안 하겠지만 예. 자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엔비디아를 견제하는 그런 거죠.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중국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네. 이제 그 중국계 분이 그 CEO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암 인수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 엔비디아처럼 10% 밀려 있는 거는 이거는 뭐 흔하게 밀려 있는 종목들이죠.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빠진 것도 아니고 네. 가져가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표에 의하면 상위 지금 매수 7위였나 8위에 랭크돼 있잖아요. 네. 그만큼 좋아하시는 종목이니까 가져가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앞으로 데이터 센터 게임 쪽의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매출 증가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질문하시는 마음들 알겠어요. 오늘 질문하신 종목들은 이거 팔아서 테슬라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현금은 없으시고 네. 뭘 팔아야 되는데. 저는 팔진 않고요.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고 만약에 현금이 있다 그러면 현금이 좀 들어온다고 치면 저는 한번 테슬라는 한번 해볼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밸류에이션은 모르겠고 분위기가 그렇죠.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내년까지는 충분히 그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다음 달 되면 다음 달 1월 달에 그 수많은 미국 스펙 있지 않습니까? 네. 스펙들이 조그만 작은 막 그런 전기차에서 인수해갖고 다 바뀔 거예요. 네. 제가 아마 그런 기사를 12월부터 아마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스펙 중에서
그 전기차 인수해서 네. 새로운 회사 탈거법 변하려고 하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내년까지 전기차에 대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셨죠, 여러분 이제? 네.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잘납니다. 아,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서머타임 언제 다시 합니까?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요?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이었고요. 예, 저도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